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애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떤 애들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맞습니다. 브라질 팩맨들과 오네이트 팩맨들인데요. 대부분 준성체 성체급으로 애들 포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고요. 오네이트 팩맨 3마리에 브라질 팩맨 8마리입니다. 브라질 팩맨이 얼마나 귀한 애들인지 아시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애들은 더더욱 귀합니다. 이렇게 8마리, 오네이트 3마리를 받아왔고요. 제가 대부분 기르게 되겠지만 몇몇 애들은 분양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애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보기 힘들다는 그린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그린 오네이트 팩맨 암컷 성체고요. 사이즈 제법 큽니다. 하고 옆에 얘는 이제 반대로 레드 오네이트 팩맨. 얘도 뭐 이 정도 퀄리티면 상당하죠. 사이즈도 뭐 괜찮고요. 암컷 성체고요. 다음에 그린 오네이트 팩맨 수컷 성체예요. 얘는 뭐 나이가 한 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은 수컷 성체급에서 좀 작은 편이죠. 근데 뭐 얘하고 공백의 층과 발색이 많이 비슷해요. 하고 이제 브라질 팩맨들로 넘어가 봅시다. 얘들이 제가 손을 다쳐서 지금 장갑을 끼고 하고 있는데 손에 물이 들어간 데가지고 자 어디보자. 너는 수컷, 브라질 수컷 한 마리. 이거 하나하나 애들 얼굴 못 기억하겠다. 그 다음에 너는 수컷. 얘는 딱 봐도 암컷처럼 생겼죠. 얘는 브라질 암컷. 뭐 이렇게 포접하고 있는데 얘 뭐 위에 있는 당연히 안 봐도 수컷이겠죠. 근데 일 잘한다. 안 떨어지고. 너는 내가 미래의 유망주로 사용해야겠네. 수컷. 어우 딥딱한 발색 아주 좋아요. 어디 보자. 뭐 수컷이 수컷을 잡고 있었네. 뭐 흔한 일이죠 팩맨들 사이에선. 자 얘도 암컷. 이렇게 큰 수컷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암컷이네. 하고 얘는 3살짜리 암컷. 얘 사이즈가 상당해요. 옆에 오네이트보다 큰 것 같아요. 나온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새벽에 나와서 이거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뭐 브라질 팩맨 사이즈 상당합니다. 제가 원래 기르던 얘랑 비교해도 물론 얘가 더 작지만 크게 사이즈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영상은 짧게 준비한 영상인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얘하고 이전에 있던 오네이트하고 한번 사이즈 올 기준에 있던 브라질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기존에 키우던 얘가 오른쪽 아이고요. 왼쪽 아이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브라질. 왼쪽 아이도 엄청 큰 편이거든요. 제 손이랑 제 주먹이랑 비교해보세요. 왼쪽 아이도 상당히 큰 편이지만 역시 얘 오른쪽 개체한테는 상대가 안 되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큰 암컷이긴 해요. 그리고 뭐 아직 다 자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얘도 더 클 수 있어요. 얘 지금 먹성 엄청나거든요. 지금 또 제 손 물까봐 무서운데 먹성이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포즈업하던 얘 색깔도 이쁘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이즈만 좀 더 키우면 되겠네. 아주 좋아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 예고하자면 또 올챙이 영상이야. 엄청나게 큰 올챙이들 먹이 먹는 먹방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주말에 올라갈 겁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일양농장이었습니다. 뿅!